병원 내 간호사 사택에서 향정치성 의약품이 발견된 것은 지난 9일입니다. 병원 내부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간호사의 방에서 0.5cc 용량 미다졸람 10병과 디아제팜 2병을 압수했습니다. 수면 유도제인 미다졸람과 신경 안정제로 쓰이는 디아제팜은 병원 외부로 반출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입니다. 의도적으로 뭐 빼낸 데는 빼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비게 되면 채워넣기 위해 자신의 방에 따로 보관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은 지자체 보건소에서 반출입을 점검하는데 병원 윗선의 지시로 이런 점검에 미리 대비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순천시가 지난 8일을 비롯해 정기적으로 해당 병원에 마약류를 점검해왔지만 수량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량이랑 전부 오시고 전부 사진 찍고 다 했어요. 그런 것은 철저히 다 합니다, 저희들이. 경찰은 해당 간호사를 상대로 약품의 유출 경로와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